안녕하세요. 베이시스트 김대호입니다. 잼메이트와 함께하는 10분 재즈 특강 제5화. 오늘은 솔로와 즉흥 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초기 재즈에서부터 간단한 수준의 어떤 즉흥 연주라는 개념들은 존재를 해왔고요. 특히 이 재즈에서는 음악이 발전해 나가면서 즉흥 연주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오고 있었죠. 흔히들 얘기하기를 클래식은 이제 작곡자의 음악, 주어진 악보를 최대한 충실하게 연주하는 것, 그리고 재즈는 연주자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솔로를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재즈나 완전히 자유 즉흥 음악이 아닌 이상은 주어진 어느 정도의 틀은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즉흥 연주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곡의 멜로디를 변화시켜 보거나 꾸밈을 넣어보는 식으로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주자들이 잼세션 같은 곳에서 많이 연주하는 All the Things You Are라는 곡을 제가 멜로디를 좀 바꿔서 연주를 해볼 건데 이 곡의 원래 멜로디는 이렇습니다. 원래 멜로디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잼메이츠 반주와 함께 제가 멜로디를 좀 바꾸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 음을 가지고 리듬적인 변화를 주면서 솔로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리듬만 조금 바꿔가면서 즉흥 연주를 해보았고요. 멜로디를 바꾸는 것과 그 리듬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섞어가지고 한번 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섞어가지고 즉흥 연주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몇 번 랭귀지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즈 연주를 함에 있어서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랭귀지를 얘기를 하는데 항상 블루스하고 비밥적인 랭귀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블루스 랭귀지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랭귀지와 이번에는 코드 톤을 포함해서 좀 비밥적인 랭귀지를 한번 사용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즉흥 연주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좋은 예제들은 재즈 음반들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즈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다양한 연주자들의 그런 랭귀지를 습득하시고 따라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솔로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솔로 연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틀과 코드 진행이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악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반주 앱을 가지고 코드 진행들을 들으면서 멜로디를 떠올리는 훈련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자기 악기로 가져가는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즈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그 카피를 이렇게 따라 해보고 이런 걸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카피하고 이럴 때도 이제 그 성대모사를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음뿐만 아니라 그 느낌, 뭐 터치, 뭐 그런 실제로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따라 하려고 하면은 더 좋은 느낌의 솔로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다른 곡을 하나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Afternoon in Paris라는 곡이고 멜로디도 그렇고 코드 진행도 그렇고 이런 재즈 솔로 연습하기에 좀 굉장히 좋은 예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곡을 한번 쭉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